여러분, 행복한 지금 오후 시간 되시고 있나요? 아, 지금 햇빛이 너무 따스러워서 지금 하우스에서 모자를 쓰고 지금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야생화들과 행복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까? 아마 많이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제가 어제 요아이들을 다 모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반하실 겁니다. 정말 베란다에서 노지에서 요 아이들을 품어서 요렇게 심거나 아니면 노지에도 월동하는 아이들을 심어 놓으시면 봄에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야생화와 행복 여행을 한번 떠나보아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즐거워. 아이고, 즐거워요. 정말 즐거워요. 심으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꽃은 보세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절로 노래가 나와요. 어머, 세상에, 이 자연이 만들어준 이 색감, 자연이 만들어준 이 생명, 참 우리는 이거를 보고 정말 행복감을 느끼지요. 이 사계바람꽃, 아, 정말 보시겠어요? 이야, 정말 이 사계바람꽃, 저번에 갖고 와서 이제 나가서 제가 또 들고 왔는데요. 이쁜 아이가 요좀더 들고 오려고 했는데, 아, 이쁜 아이가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마 봄이라 여자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세요. 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드릴까요? 아, 정말 한들한들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 아우, 세상에. 이런 느낌을 여자분들은 좋아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 암호 아니죠. 사계바람꽃이 인기가 좋은 듯 합니다. 이 사계바람꽃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가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계바람꽃, 요 아이는 또 이제 다른 말로 토종 암호 아내 모네라고 해요. 그리고 꽃말은 당신만이 볼수 있어요. 덧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꽃이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만약에 베란다에서도 얘를 키워보시면 꽃도 오래 가고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지에서도 당연히 월동이 되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사계바람꽃 사이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거 지금 3포트 심은 거예요, 여러분. 자, 사이즈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사계바람꽃 3포트는 1,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분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3포트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요 아이를 품어서 봄 기운을 느끼고 행복하다면 당연히 품으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꽃을 한번 더 보여드려야겠다. 이게 여자분들이 좀 설레는 그런 색감입니다. 자, 사계바람꽃 가격은 1,500원이고요. 분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요 아이 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정말 여러분 봄에 요 아이 많이 보시죠? 요 아이 많이 보실 거예요. 잘 천천히 보고 계세요. 제가 왜냐면은 요 아이를 제가 적어 놨는데 여기 있다. 요 아이. 자,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이야, 정말 이쁘죠? 와, 정말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야생화가. 아, 자, 지금 보시면 사계바람꽃은 노지의 월동이 가능하지만 요 아이는 페르시안 청아구군요. 아, 노지 월동은 절대 가능하지 않고요. 그냥 베란다에서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네요. 뭐, 그래도 요 아이가, 이 아이가, 실내에서, 이렇게 꽃을 피고 지는 게 오래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페르시아 청아국은 남아프리카 남부 해안에서 자생하는 아이고요. 꽃말은 단아한 당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여러 해살이 풀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죠. 여기 입 위에 부분, 이 지상부는 가을쯤 되면 지고요. 그다음에 뿌리 부분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새싹이 돋는다는 거를 말합니다. 그게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그게 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저도 참, 이거 야생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란다나, 그리고 겨울에는 절대 노지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꽃을 오래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페르시아 청아구. 가격은 18,000원이고요. 분은 7,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그리고 우리 요 아이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거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힘드네요. 자, 보세요, 사진을. 요 아이는 유매라는 아이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노란 꽃이 좀 가슴을 설레게 하네요. 지금 약간 시들었는데요. 이 유매는 노지 월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페르시안 청아구, 그 다음에 유매, 요 아이들은요, 목질화를 시켜서 분재 형식으로 키우셔도 좋습니다. 참 예뻐요. 자, 유매는 다른 말로 백두산 유매라고도 합니다. 꽃말은 천진난만이에요. 그리고 원산지는 호주고요. 그리고 월동 온도는 영하 7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남부지방, 대전은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영하 7도가 안 내려가는 그런 곳은 월동이 가능합니다. 청아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영하 7도 이하에서는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베란다라든지 요런 데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유매. 노란 꽃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필 거예요. 얘도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오래 꽃을 볼수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유매 또 다른 말로 백두산 유매라고 하는 요 아이. 유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그리고 부는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스러운, 얘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얘좀 한번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이거 적어놓은 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꽃다지가 어디로 갔을까? 꽃다지, 제가요. 꽃다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예, 붓꽃도 잠깐 보고 계세요. 진짜. 제가 유매, 이분.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예, 정말 제가 이거 새포트 심어 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천천히 보시겠어요? 무늬 꽃다지 이거 지금 꽃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대에서 꽃이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렇게 피네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다다다다 피는데, 이게 한 포트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요거를 이렇게 세 포트로 하니까 더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그러니까 좀더 많이 심어도 괜찮겠지요? 무늬 꽃다지는 원산지는 남유럽, 지중해 동부 연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중에 요 아이 꽃다지, 그 다음에 청매와 붓꽃, 그 다음에 애기용담, 그 다음에 사계바람꽃. 이 아이들은 분명히 밖에서 월동이 됩니다. 그런데 왜 죽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 아이들은 분명히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어디서 키운다겠죠? 거의 아이들은 하우스에서 키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해. 그리고 뭐 이제 약해라는 건 병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해나 또 어떤 요소보다도 또 죽는 경우가 있어요. 햇빛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북향인데도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하우스에서 훈련을 한 다음에 밖에 노지로 다육이도 내놓지만 이 야생화도 금방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타기 때문이에요. 타거나 고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내가 노지에 막그 놓고 싶어요. 특히 남양집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광을 꼭 쳐주셔야 합니다. 차광을 치지 않으면, 차광을 치지 않으면 햇빛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뭐 이렇게 노지에서 계속 컸다면 괜찮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온 애들은 다 어디서 가꾸죠? 다 농장이나 이런 하우스 시설에서 크고 했던 아이기 때문에 거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광을 좀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차광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10시에서 한 2시까지만 이렇게 뭘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늘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다가 차광을 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10시에서 2시만 피해서 해주시고, 그 나머지 햇빛은 보게 해주시고, 그거를 열흘에서 한 열흘? 15일만 해주시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지의 야생화들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죠? 하우스에서 키운다겠죠? 그러면 약하겠죠? 노지에서 큰 것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이지 않는 방법은, 요런 아이들은 혹시라도 겨울이 이제 다가와서 추워지면 집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비닐을 꼭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지켜주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이쁜 모습을 그 다음에도 꼭볼 수가 있으니 꼭 그거 참고하세요. 아, 자, 이제 무늬 꽃다지 마저 설명할게요. 꽃말은 무관심이네요. 나는 얘가 꽃말이 무관심이지만 난 너한테 꽃다지야. 난 너한테 관심을 갖고 싶네. 너무 예뻐서. 너 보라색 꽃이 너무 예쁘잖아. 자, 그리고 원래는 4, 5월에 얘가 꽃이 피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꽃이 핀것 같습니다. 일찍 꽃이 폈지요? 그거 참고하세요, 여러분. 자, 무늬 꽃다지는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12,000원이고, 웬 이게 3포트 합식이에요, 3포트. 이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이즈 보셨죠? 자,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늬 꽃다지 가격 12,000원이고요. 푸는 4,000원입니다.